아, 돈이 필요한데. 아, 나 고민되는데. 무기 안 사고 갈까요? 첫 전투도 안 했는데 무기부터 사는 거 너무 사치스럽죠? 자, 연구소 앞으로 왔습니다. 들어가죠. 와, 이거 저렇게 랜턴 들고 다니네요? 회복의 포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게임. 전투다. 약점 파악했나 보다. 약점 찌르기. 이미 파악해버렸죠, 지금? 하나. 능력으로. 사이러스는 지팡이 공격, 그리고 불 공격, 얼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전투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자의 기술, 불, 얼음 있는데. 지팡이로 때리는 게 지금 약점이라는 거죠? 방금 이제 약점을 때려서 지금 브레이크 상태가 됐는데, 그럼 방어력이 떨어진대요. 이때 이제 부스트라는 걸 해서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스트키가 5라는 걸? 아, 불편하게 5로 돼 있지? Q로 내리고, 5로 올리고. 아, 되게 불편한데, 이거? 왜 5야? 지팡이로 마구 팹니다.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죠? 아! 마법으로 싸워야겠다. 적 전체 데미지네? 불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불에도 약하고요. 이번에 얼음 써야지. 얼음에도 약할 것 같은데? 부스트! 얼음! 아, 얼음엔 안 약하네요? 불을 써서 잡으라 이거죠. 오, 레벨업. 여기 황금 상자다. 질풍의 옷. 이건가? 이런 거 끼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팠지. 행동속도 21이에요. 끼야토. 브레이크 걸고. 넥스 얼음 빙결 마법. 뭐야? 메인 메뉴에서 새로운 어빌리티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있다, 어빌리티. 배틀로 획득한 JP를 소비해서 뭔가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JP는 이제 여태까지 전투에서 경험치 밑에 떴었습니다. 여기 화면 나오죠? 경험치만큼 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번개도 쓸수 있고요. 약점을 발견하고 HP 표시한다고? 2회 입힌다. 야, 솔직히 대내격이 있는데 뇌격을 누가 써요? 근데 조사 써보고 싶다 나. 이 조사하겠습니다. 이 학자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캐릭터가 학자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뭐 필요한 건 없어? 아, 아이템 주네요. 제가 살을 싫어하기 때문에 5레벨 찍고 오겠습니다. 오, 5레벨! 아이템도 사올까 했지만 그냥 5레벨인 상태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겠죠? 러셀? 너는 사이러스! 책 사라졌는데 알고 있니? 난 모르겠는데. 네가 범인이지? 웃기지 마라. 너만 없애버리면 얼버무릴 수 있어. 오, 엄청 커. 약점 나왔습니다. 옆에 딸려있는 불부터 제거를 해야 될것 같네. 조사를 쓰고 싶은데. 저거 불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였군요. 뭔가 도깨비불 같이 생겼는데. 자, 맥스 파워다. 드디어 잡았다, 얼음. 조사. 와, 체력 1500. 근데 놀랍게도 900 남았습니다.
얼음이 약점이면 좋겠는데 아마 약점이겠죠? 아 좋아요. 맥스 지팡이. 겁나 약해. 아 나 근데 먹어야겠다 이거. 근육 싸움 가면 너무 아프다. 죽었어 이제. 저거 하라고. 氷を 切り裂け. 오! 괜히 먹었다. 때려서 잡을걸. 1000원 받았습니다. 오, 회복잼이랑 얼음 정령석 받았어요. 자네는 반성을 좀 해야겠어. 이 책도 없는 것 같은데 러셀이 훔친 게 아닌가? 러셀은 2년 전부터 책을 훔쳤대요. 근데 이미 15년 전에 책이 한 권 없어졌었다고 합니다. 변옥에서는 고대 의식과 마법에 관한 책이라고 해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번 학장이 부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테레지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왕녀와의 연애 소문이 퍼져서 절 추방시키려고 했는데 마침 저도 이제 변옥에서라는 15년 전에 사라진 책을 찾기 위해서 떠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르즈다. 메리 페아만 챙겨주는 게 질투나서 제가 저 테르즈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사과를 했어요 지금. 변옥에서에 대해 조사하자. 변옥에서에 대해 오데트 선배한테 물으러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거리 크레스트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떠나는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학자 사이러스는 길을 떠났다. 학원의 서구에서 사라졌다는 한 권의 책. 변옥에서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하여.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 도전과제 달성, 출발, 진실을 위하여. 튜토리얼 2장으로 진행하기 전에 급하게도 7명의 동료들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동료가 있는 마을로 가서 파티를 추가합시다. 인원을 늘리면 배틀의 전력도 대폭 상승 이라고 합니다. 파티를 추가하래요? 그럼 다른 녀석들 스토리도 봐야 되는 건가? 자, 여기까지 꽤 오래 했거든요? 어디로 갈지 안 정해졌는데 맵 같은 걸 봐야 되나? 아 여기 있네. 맵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마우스가 안 나와서 설명이 안 되는데 오필리아 다 나오죠 지금. 트레사, 하니트 쟤네들 그거죠? 걔네들이잖아. 그 선택화면에 있는. 일단 가봅시다. 아 창의 약점이네. 아 나 이제 약점이 뭔가 없을 것 같은데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370의 번개 약점. 아 죽였! 그렇지. 약점을 못 치르니까 너무 세네요. 잠깐 돌아가야겠습니다. 뭐야 너. 아 이제 이런게 있네요. 90% 확률로 하늘 수 있대요. 요리사 가질 수 있는게 없대요. 임금님께 요리를 현상하게 됐는데 요리재를 구할 수가 없어. 서브 되게 귀찮아 보여. 어 아이템이다. 강한 옷. 뭐야 HP 강한 옷이 뭐예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다. 284에서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60이 올라간다고? 왕립학원 교사 데라키아라고 합니다.
아, 얘는 사채업자한테 지금 고생하고 있대요. 자,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요.